아두이노와 LCD 그리고 여기 온수도 센서인데 이거는 온수도 센서 말고도 다른 센서들이 같이 있는 어떤 테스트 모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얘 하나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이제 지금 사용한다고 보시면 테스트용으로 여기 지금 해놓은 건데 습도가 53% 이렇게 온도가 2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 LCD를 보시면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VCC, GND, VCC는 여기 지금 5V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고 GND는 여기 그리고 여기 SCL, 여기 SCL이 아날로그 5번 핀 A5 그리고 SDL이 여기 4번에 연결됐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게 지금 표시가 이렇게 지금 어떤 센서 접촉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약간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돌아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VCC, GND, 5V, GND 이렇게 연결하고 SCL을 A5, SDL을 A4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온스포 센서 DHT11이라는 센서인 것 같은데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가 플러스를 여기 5V 여기 끝에 있는 마이너스를 표시가 되죠. 마이너스를 GND에 연결합니다. 여기 GND 그리고 아웃을 얘는 지금 핀 11번에 설정되어 있어요. 11번. 지금 제 옆에 소스 코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입력을 시키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뽑고 다시 하려면은 나중에 또 이것도 개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판에다가 아예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뽑고 가설을 나중에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는 키트라고 해야 되나요? 키트? 키트라고 해도 되겠죠. 키트와 같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3cm 7점 여기서 3cm 7점 얘는 딱 이 두 포인트만 보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뽑고 다시 하나 그렇지 여기서는 딱 이쯤에 보고 패치를 이게 막혀있으면 이게 잘 들어가죠. 아크릴이 녹아서 이렇게 안에서 굳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을 맞춰줘야지. 이게 안 맞춰주면 그냥 돌려버리면 그냥 마모가 될 수 있어요. 힘을 추가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리고, 아두이노를 지지해줄 위치. 얘는 아두이노. 얘는, 이거. 센서. DHT 센서. 얘는 LCD 디스플레이 서포트를 받쳐주는 기둥. 부어서 저기 이렇게. 얘는 여기 얘 너무 높은 것 같은데 부러질 수 있어. 얘는 여기 바람만 치지 LCD. LCD도. 여기도. LCD.
이쪽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든든하니까. 자, 이제 조립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게 하나 있어야 돼. 지금 5V가 나오는데 얘도 5V 써야 되고 얘도 5V 써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이런 고레드 보드를 하나 연결시키겠습니다. 얘는 이 일자 이렇게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는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성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보관해서 자 저는 여기서 이쪽 라인을 5V하고 얘를 GND 그러면 얘도 빨간 거 5V 헷갈리지 않게 여기 하나 빠져나오고 GND LCD GND 그러니까 이쪽 첫 번째 줄을 열을 VCC고 얘를 GND 줄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1번 이 중간 DHT 센스의 중간 신호선 잡고 DHT를 플러스 연결하고 그리고 마이너스에 연결 선이 좀 얘를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요? 선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 정리가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시키거나 해서 정리가 되어라. 그래서 연결시켜볼게요. 자, 나와야죠. 붙이고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아, 이게 잘못됐네. 진. 오케이. 자, 이렇게. 온습도, 온도, 28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는지. 높아지겠죠? 30도. 습도도 높아져요. 높아지겠죠? 31, 84. 이렇게 해놓고 이걸 뭐, 다양한, 뭐, 온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온도가 몇 도씨에서 몇 도씨일 때, 뭐, LED를 켜고 모터를 작동하고 하는 어떤 그 다음 과정들을 또 일어날 수 있겠죠? 설정을 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온습도 센서를 이용해서 키패드에서 출력하는 거, 키패드에서 이렇게 표시될 수 있게 하는 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